이미 다섯 가지 증상은 모두 영유성 식도염의 증상이 맞고요. 네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친절한 선생님들이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먼저 가슴 통증은요. 네네. 앞서 식도가 가슴 부위에 위치해 있다고 미나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가슴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액이 역류하면서 자극을 받은 식도로 인해서 가슴부터 목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고요. 이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네.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미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심근경색인 분들은 겸상 20% 미만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식도염 위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 그만큼 가슴 통증이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심하다는 거네요. 급성 심근경색이랑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단해보면 식도염일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하실 것은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가슴이 아픈데 나는 식도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을 오시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아프시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기침은요. 역류성 식도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역류성 식도염과 기침이 연관되는 이유는 네.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후두부와 기관지까지 위산과 음식물이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즉 강한 위산이 후두부를 자극하게 되면 만성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침이 원인 없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역류성 식도염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유, 3주 이상 기침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의대 실습할 때도 제가 심한 기침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굉장히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고요. 네네. 또 임신했을 때에도 복압이 높아지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무척 심해져서 임신 말기에는 사실 조금만 과식을 해도 제대로 눕지 못하고 등을 세우고 자야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등을 세우면 좀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같은 레벨에 있으면 네. 좀 더 역류가 심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좀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위로 넘어오는 증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역류성 식도염과 쉰 목소리는 또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이 되면 평소에 또 누워있거나 잘 때도 위에 있는 내용물을 비롯해서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거든요. 따라서 이 강한 위산이 이 성대에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쉰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대가 자극을 받아서 목소리가 쉰, 그렇죠. 원래 쉰 게 아니라 쉰 목소리가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치와 입냄새는요. 네네. 위산이 보통 산도 1, 2 정도라고 하면 구강내 산도는 5, 6 정도거든요. 이 강한 산도가 올라와서 치아를 싸고 있는 법랑질을 녹이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입냄새의 경우에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발효된 냄새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